김포 문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전 선포식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선포식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상혁 위원님, 또 신병순 의장님, 김일수 부의장님, 또 우리 시도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문화는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나를 행복해 할 것이고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해 할 것입니다. 7천 개의 공장이 있고요. 3만 개의 제조사업장이 있는 김포입니다. 환경오염도시로 낙인 찍힌 도시입니다. 10년 만에 20만에서 46만의 도시로 급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5년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행동도시 김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한강 신도시의 새로운 기망 김포 문화도시를 응원합니다. 김포 문화도시를 응원합니다. 저도 김포 문화도시를 응원합니다. 문화도시 김포 화이팅! 저 산자락에 경기를 허물다 문화행동도시